오늘 메인 이벤트 시작합니다. 차이나는 코리아는 근데 진짜 이거 완전 타이틀 매치네요 이거. 여기 국내는 의뢰부터 아까 먼저 해야 된대. 50을. 응? 또 왜 안 하지?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어디다 눈을 두야 될지 잘 모르겠어. 여기 네. 저 어디 이 시계가 어디 있어? 시계 해놓으라고 했는데. 응?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응? 아. 아니 아니 시계는 난 있어야 돼. 시계 아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어디다 좀 걸어달라고. 시계 좀 하나 좀. 그럼 여기다 시계를 여기 네, 놔두고.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 혹시 시계 보이는 없어? 시계도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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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너무 철저히 지키시는. 아니 뭐 저 선생님이 오히려 모범생이시네요. 아니 그 시간을 내가 정확히 그 시계를 꼭 어디다가 걸어놓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왜 그 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하나 안 해놔? 네? 이건 약속 위반인데 난 그런 게 아주 난 까다로워요. 네. 네. 그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큰 걸 하나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내가 여기서 선생님 늦어서 무슨 죄송하고요. 아니 네. 근데 내가 그거는 지금 화가 나는데 내가 참겠어. 아,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막내로 컸어요. 막내로 컸기 때문에 이거 다섯 지금 9시 10분이야 지금. 똑똑히 해놔 지금 똑똑히. 막내로 컸기 때문에 그리고 대비적인데 나는 상당히 그 좀 일제시대 때 집이 큰 병원이었으니까 부자인 셈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냐면은 막내로 컸기 때문에 응석이 많고 그래서 화를 잘 내야 돼. 작은 거 하나 지시해 놓은 거 안 지키면은 내가 그냥 다 캔슬해 버리고 나가 버린다고. 도울 선생님 서울시장 시켰으면 서울시 공무원들 죽었겠네. 저도 사실 꼼꼼하고 그런데 더 하시네. 하여튼 아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그냥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자리에. 아니 뭐 선생님 주인이 우리 다 같이 주인이시죠. 여러분들도 다 주인이시잖아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참가 비용을 내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전국에서 오신 분 제일 멀리 오신 분들이 누구세요? 예? 제주도에서 혹시 오신 분? 어디죠? 네? 함경도에서 오신 분은 계세요. 없나? 함경도. 네, 네, 네. 저쪽 광주에서 오신 분. 네. 그 다음에 부산에서 오신 분. 네, 부산. 지금 다 오셨습니다. 네, 전국을 대표하고 계시네요. 네. 아, 서울. 네. 별로 그거 좋아하고 시계를 보이게.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뒤에 풀어보니까 뭐 김장훈? 네, 김장훈도 나온다고 그러고 뭐 또 훌륭한 뭐 정치객들도 오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김장훈이? 아니요. 아, 우리 김갑수 선생님도 유명하세요, 선생님. 몰라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저렇게.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그 오신다고 해서 내가 이 프로를 하여튼 그 6시 전에 내가 이 프로를 정확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사실은 오늘 제자들하고 제가 그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오늘 그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이 책을 내가 쓰게 된 그 연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됐는가. 그래서 그야말로 그 순수하게 뭐냐면 타 정치인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서 책을 낸다는 발상 자체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발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접근을 하셨을 때 저는 이것이 정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정치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귀중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했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제일 나중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토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중주 노래였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엔 이게 책으로만 쓸 게 아니고 사실 그거를 녹음해서 방송을 했으면 진짜 이게 우리가 이중주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근데 네. 방송을 하면은 별 재미가 없어요. 우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졸리고 그리고 방송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가 천박해져요.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기 나중에 전부 바뀌면 KBS 나가서 그냥 9시 그 방송을 아주 독점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네? 저는 앞으로 그야말로 좋은 세상이 오면은 북한에 가서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은 그래서 평양이 이제 평양을 우리가 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평양을 바꿀 것인가 이런 거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방송국을 원하신다 이거죠? 선생님 저는 딴 걸 원하시지 않으시고 방송을 평양에서 네. 앞으로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너무 이 언어도 격차가 생겼고 사고 방식도 격차가 생겼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아주 다르고 국제 감각도 다르고 가정 윤리도 다르고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앞으로 내가 KBS에서 여기서 논어 강의를 하듯이 각 분야에 걸쳐서 북한에 가서 강의를 함으로써 조금 내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걸 소통시켜 주는 게 굉장히 역사를 단축시킨다. 그리고 내가 그 이 책에도 썼지만 그 박 시장님께서 북한 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이 있대요. 서울시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쌓여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계시다고 그랬지만은 나는 그 원칙이 그런 모든 것이 북한 사람들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설계도를 짜가지고 그것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에 우리 도울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연설도 하시고 이렇게 토론도 하시려고 하면요. 일단 뭐 대한민국 KBS, MBC에서도 안 받아주시는데 일단 이걸 받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전부 이렇게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통일을 만들고 그 다음 순서가 있는데 선생님 너무 급하세요. 아니 그, 네. 그것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 김정은을 설득시켜서 제 프로를 만들도록 구성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얘기가 대그만 우리가 둘이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얘기가 좀 시원찮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이중창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책에 보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본인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흘러간 노래랑은 내 자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응? 그러니까 아니, 흘러간 우리가 지금 노래야, 우리가 아니, 다 여기 30분밖에 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30분 아니, 다 남았는데 이게... 먼저 노래 한번 부르자. 노래를 제가 시작하면 뭐 다 해야 돼 끝까지. 아 하세요. 왜냐 마이크를 하세요. 제가 독점하기 때문에요. 네, 하세요. 노래라면. 네. 그래도 좋아하세요? 아 좋아요. 마이크 뺏기고는 절대 못 하실 분. 아니 아니 노래를 하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 노래하고 우리 편하게 시작합시다. 네. 뭐. 그렇지. 네. 아니 우리가 뭐 대화 자체가 이중주인데 정말 제가 하나 할까요? 네. 아니 근데 제가 한번 진짜 몇 곡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노래하고 시작하자. 아유. 노래해! 네. 아니 갑자기 가요 무대가 됐네. 네. 뭐 이 옛날 노래밖에 모르는데 큰일 났네. 아 이거 참. 저리끌어 나는 간다. 아이고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10시 50분 그렇지! 세상은 잠이 들어 공유한다. 나만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하 붙잡아도 뿌리치면 목포 행완행 열차. 어, 이거 누가 보세요. 아니, 선생님 제가 노래 잘한다니까요. 정말 잘 부르세요. 맛있게. 네. 노래라는 거는 어느 가수가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감정이 되어 있으면 그게 명곡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제가요, 잘 부르시. 제가 시골에서 정말 네. 자랐는데요. 네. 그 우리 누님이 아, 이 저 홀칙이라고 옛날에 여러분 아세요? 그 저 일본 사람들이 기모노 옷을 위해서 그때 농촌 처녀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눈 다 빠졌죠. 그걸 매일 하시면서 옆에 이제 라디오 틀어놓고 노래하는 거 제가 옆에서 그거 다 들어가지고요. 그것도 알지. 선마을 선생님 연속곡도 다 들었고요. 뭐 그 김삭가스 북한 방랑기 그것도 계속 들었고 제가 완전히 뭐 예. 그러니까 제가 저도 연예계 나갈 수 있다니까요 선생님. 예. 예. 졸립니까 여러분. 아니가 그러니까, 말씀하시다 맥히면 노래 부르세요 이제. 아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시는지 몰랐어.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소감이 그 박원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만 들었지 그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나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는 이걸 읽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이 보인다 하는 생각들이 아주 많아요. 내 주변에 우리 도훈 선생님이 지금 요새 용돈이 좀 궁하신가 봐요. 이 책을 이렇게 계속 광고를 하시네요. 아니,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대화하면서 뭘 저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정말 앞에 원고지 뭐 아무것도 메모지 안 놓고 그냥 막 대화 나눴는데요. 얼마나 신나게 서로 이게 얘기가 됐는지 정말 아까 이중주라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잘 풀려갖고
책 이거 10만 20만 부만 팔리면 스님 한 권 더 내시죠 뭐. 네? 아니 이 책이 10만 부 20만 부만 팔리면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주가는 물론 그 우리나라 역사가 바뀝니다. 실제로. 근데 스님 욕심이 작으시네요. 아니 10만 부가 아니라 100만 부는 팔아야죠. 아니 이게 정말 역사가 바뀝니다. 이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제 처가 제 책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박한 사람이에요. 항상 읽으면은 아주 박한데 이 책을 읽고 정말 그 눈을 떼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고심하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당신이 여태까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도가 있는 책이다 하고 저한테 극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뻤어요. 아니 뭐 이 책 저기 읽을 필요도 없네요 선생님. 아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모님 말씀을 늘 잘 들으시나 봐요 선생님. 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학문이 대단한 줄 아는데 제 부인의 학문적 경지가 저보다 높습니다. 원래 이 방송 보셔야 되는데 사부님. 어학적인 면에서 나는 왜냐면 고전을 보기 때문에 이 고전이라는 거는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누구 아무리 한문의 대도사라고 해도 한문 읽지 못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놓고 토론을 하면서 정확한 의미를 새겨야 된다고. 과연 이게 뭔 소린가? 이게 그 당시에서 여러 이렇게 그 참고서들을 보면서 이렇게 추측을 해 들어가는데 정말 그 이 한문 생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캄캄해요. 저도 항상 캄캄해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제 처가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탐독하다가 그 맥히면은 마누라한테 묻고 하는데 그 마누라가 이 책은 정말 놀랍다 이런 네.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사실 이게 뭐 이제 이 세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세대는 한문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소동파의 축백부라든지 뭐 이 구론의 기별회사라든지 이런 거 한문으로 그래도 읽긴 했거든요. 구론의 기별회사가 아니고 저 도현명. 아 도현명이 실력이 맞아요. 역시 학자 앞에는 제가 안 되겠네. 어쨌든 그런 거 그래도 그런 게 있는 세대라서 뭐 무슨 그 책 그래도 제가 이중주라는 그런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둘이 얘기할 때 네. 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한문을 인용을 해. 근데 그걸 한글로 인용해. 그럼 내가 한문으로 쪼르르 얘기를 해줘. 네. 그런 장면들이 제가 선생님 너무 잘하면 선생님 밖으로 뺐는데 뭐 제가 보세요. 네. 근데 그때 정확한 말을 인용을 하세요. 근데 내가 야, 이 사람 정말 독서력이 장난이 아니구나. 에?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제가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왜 시진핑 그 주석에 관한 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 중국의 이 어떤 지도자를 뽑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선거에서 뽑고 거기는 선거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이 그래도 그 시대에 딱 맞는 사람들이 선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저구제라고 했나요? 지금 책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이게 뭐 나라마다 모든 제도가 다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셔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에 두 책이 이렇게 연거푸 나왔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됐어요. 이렇게 두 권 연거푸 나왔는데 이게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이게 두 권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른 서브젝트.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 관한 책이고
현실 중국, 중국도 오늘의 중국이죠. 이거는 바로 오늘의 한국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에 관해서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유감없이 펼친 건데,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이나는 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주었던 것은, 중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국과 똑같은 나라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라는 건 정말 달라요. 예, 다르고, 그 국가 시스템이 뭐 전인데,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뭔지 모르잖아요. 이 당대가 뭔지, 뭐 주석이 어떻게 뽑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상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차이나는 돌이라는 이 속에서.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구체적으로 볼 적에 중국의 훌륭한 점은,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 전 세계적으로 리더가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정해놓은 횟수마다 바뀐다. 그 지도자가, 그 국민의 지도자가 바뀐다라는 게 사실은 민주의 가장 우리에게 가깝게 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왕을 못 바꾸잖아요. 평생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지금 정확하게 10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10년을 다 해먹는 것 같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5년째 차기가 이미 뽑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건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5년밖에 안 되고 전체 권좌에 있는 건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중국의 리더십의 수준은 꾸준히 높아졌는데 우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제도를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말하면서 우리 이번 2017년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나는 사람을 논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당도 논하지 않고, 뭐냐면 정말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의 상식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뽑혀야 된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 냉전 질서 속에서 형성된 특이한 정치 문화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정치 문화라고 하지만 그 이승만과 박정희 두 사람을 빼놓고 사실 정치인이 없었어요. 우리 해방 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모택동과 등소평 빼놓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은 완전히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물이거든요. 예, 선생님. 그래서 시진핑 강의는 다음에 좀 더 하시고요. 요번에 우리 이 선거는 정말 새로운 인물이 뽑혀야 된다. 그리고 그때다. 네, 선생님 보니까 시간이 이제 15분 남았네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자꾸 변주 굴리지 마시고요. 뭐 그런 이 중국이 그렇고 또 아까 뭐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괜찮았나요, 선생님? 네. 근데 뭐 그냥 뭐 인용을 잘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안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내용에서. 내가 좀 비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알죠. 근데 진보적인 지식인이고 또 우리 사회에 적체되고 뭔가 이 보수적인 성향을, 보수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지금 현상을 그대로 지키려는 거예요. 부패가 있든 무슨 잘못이 있든 그걸 지킨다는 게 보수라는 의미고, 이제 개혁이라든가 진보라는 건 뭔가 이걸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인데, 저는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진보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변해가는 철학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이 사회체제를 생각할 때
이 사회체제의 질서라고 하는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개병제, 그러면 난 국민개병제를 없앨 생각 없습니다. 국민개병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경필 같은 사람까지 요새 그거 없애자 이러고 나오는데 막 그 나름대로 또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박시장님 그 일반 이제 제 얘기로 돌아왔네. 박시장님 인내심이 대단하죠. 톤에서 볼 때, 박원에서 볼 때 너무 무한자유 무한자유 이것만 얘기를 하시지. 그러기다가 내가 하도 야단을 치니까 나중에 무한 책임이란 말을 플러스 시켰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하면은 너무 좀 시시한 자유주의 이론으로 들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사회라는 건 우리가 자유만 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생산적인 어떠한 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한 자유라는 개념만 가지고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왜냐면 뭐 하다못해 예컨대 남북 문제만 얘기하더라도 뭐 하룻밤을 다 해도 다 못할 얘기들이 있고 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하고는 참 좋은 것이 사상가시잖아요. 그죠? 사상가니까 얘기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마음대로 얘기 못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또 저는 실천가죠. 세상에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이뤄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굉장히 악의가 잘 맞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유라고 한 대자유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썼는데요.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 창조라는 게 이런 어떤 규제나 구속 속에서 나올 수 있나요? 네, 저는 경제, 뭐 창조경제 그러는데 여러분 창조경제가 요새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는 정말 칙칙하고 어둡고 또 부자유스러운 이런 곳에서 말하자면 그런 창조와 이런 뭐 혁신과 이런 게 일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이 오픈된 플랫폼 그래서 정말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도 경제라는 것도 모든 것이 시민들의 막 자유로운 이런 것 속에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서울유 여러분 보셨죠? 저도 선생님처럼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이서울유 보셨죠? 그게요 선생님 이게 사실 수십만 명의 세계 시민을 포함해서 외국인 포함해서 그게 투표를 해서 결정됐는데 거기서 이제 세 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저는 아이서울유는 조금 뭐가 안 맞다 그 생각하고 오히려 서울메이트라고 내 친구 서울 이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그것은 시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못 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아이서울유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엄청나게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걸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예? 그랬는데 그런데 이 하이서울보다 이게 한 달 만에 하도 비난이 많아가지고 지명도가 인지도가 90%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뭐 한 10년 동안 그냥 몇십억 들인 것보다 이게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응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얼마 전에 레드닷컴인가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믿게 된 게 이거는 정말 시민들, 국민들, 세계 시민은 믿을 만하다. 저는 그 확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주인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뭐죠? 주인이죠. 주권자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선거 때 와서 막 절 좀 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요? 그분들이 주인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를 바꿔야 된다. 시민들한테 권력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네. 제가 네.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정치하는 사람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짓말을 아주 그 머릿속에 장치해 놓고 살아요. 근데 우리 시장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친구입니다. 내가 그거는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거짓말을 안 하고 아까 내가 한 그런 모든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박 시장님이 상당히 이 책을 보면은, 아니 뭐 이 책이라는 것보다도 나하고 대화한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레디컬합니다. 근데 그 레디컬한 게 내 입장에서 보면 또 문제가 있는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들은 레디컬 할수록 좋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레디컬 할수록, 왜냐면 시정이라든가 뭐 이 국정이라는 건 항상 가다 보면 부닥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레디컬한 어떠한 그 국민이 정말 국민이 주권이 되는 그러한 원칙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박원순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도울 선생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예, 그 고맙습니다. 항상 내가 그 감사하는 거는 나는 그 사상가로서 구체적인 사례는 못 들어요. 내가 뭐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건데 여기 말씀하시는 건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항상 내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 내가 말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무지하게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이제 혼자서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협동의 힘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경쟁도 해야죠. 선생님 저도 책을 무려 40권을 냈습니다. 선생님하고 경쟁하고 싶어요. 아직은 초판 클럽 멤버라서 감히 경쟁은 안 되지만 이게 서로 이 누구라도 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협력, 협동, 연대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한 사회를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그래도 뭐 이 머리도 있고 비전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근데 그거 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거기 빠지면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키가 좀 크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어릴 때 굉장히 뭐 몸도 약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반드시 이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귀 땡기기 싸움은 제가 반드시 이겼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 과거에 뭐 시민운동 할 때도 아 이게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의 힘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시민들을 모셔서 뭐 제가 그래서 어디 전화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돈 내든지 아니면 회원되라 그럴까 봐서 그렇게 했고 또 서울시장이 됐어도 마찬가지죠.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협력으로 이만한 많은 성취들을 이뤄낼 수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갈 시간도 있는데 5분 남았습니다. 귀가 크다고 본인이 귀가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인이라는 말이 성인이란 말을 이제 한 글자 저 한문으로 써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귀가 나옵니다. 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구가 나오고 그때 이렇게 임자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쪽 사실은 이게 세 글자로 나눠지는 건 아니고 귀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거 드러날 정자예요. 증정한다 그럴 때 정자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옛날에 성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드러내는 것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을 살면서 남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은 다 성인이에요. 이게 이 성인이라는 게 우리 동양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위대한 인격자 이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건 인격은 항상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잘못 저지르고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귀가 크다는 거, 그리고 귀가 열려 있고 남의 말을 항상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자기가 물탄 게 잘못을 저지른 게 있으면 바꾸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물탄 게라고 그랬잖아요. 과증 물탄 게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듣는 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나는 귀가 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인이 될 수 있는 아니, 자격을 아니 저는 성인 필요 없고요 선생님. 아니 근데 성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격을 부여하노라. 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보니까 참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거예요. 러시아 속담인데요. 정말 황제는 너무 멀리, 신은 너무 높이. 그게 이제 짜르 정부 통치하에서 정말 토탄에 빠진 이 백성들이 정말 황제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구중궁궐 안에. 그 다음에 저 하늘은, 하느님은, 신은 저 너무 높이 있어서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들어준다는, 못 들어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정치의 근본이라는 게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민들의 그 고통받는 시민들의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답이 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정책이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전문가의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 그 삶을 구체적으로 부닥치며 살아가는 그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아마 백성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자우지가 그 말을 할 때 짧게 압축해서 하라고. 아니, 근데 나한테 배워야 돼. 그런 본인은 거. 5분 동안 얘기해 놓으시고 내가 아니, 2분 얘기했는데 나는 5분을 얘기해도 그 겹치는 주제가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고스라 이게 일본말로 고스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국민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난 사실은 이런 정치가를 이런 행정가를 처음 봤어요. 하여튼 훌륭한 앞으로 좋은 정치를 하시고 내가 저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프로가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를 나를 데려오려면은 나한테 한 3시간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다양한 프로를 좋은 분들을 많이서 짜놨으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려갈 텐데 아까 처음에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노래 답가 하나 부르고 근데 내가 부르는 노래는 좀 의외에 그 이태리 가곡 중에서 그 가장 이태리 성악가들이 부르기 어렵다고 하는 이 토스카의 마지막 장면에 그 카바로티 그 주인공이 저 별은 빛나건만 죽기 전에 부르는 저 별은 빛나건만의 앞대가리는 너무 지루하니까 그 뒤만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을 좀 가다듬으시죠. 오돌치
같은가? 오돌치 바추 랑귀대 카르세 멘트요 프레멘테 La belle forme di Giulia dai veli svani per sempre il sogno mio d'amore l'ore fuggì사실은 내가 이 노래를 왜 부르냐면은 이게 죽기 전에 사형수가 돼가지고 죽기 전에 딴또라비타라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절규거든요. 그 실제로 죽습니다. 그 경찰청장이 거짓말로 너를 공포로 쏴서 저기 떨어지는 신문만 하는데 실제로 죽였죠. 그래서 그 애인 토스카도 같이 거기서 결국 죽고 마는 이건데 내가 이 말씀을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미국의 선거고 지금 전 세계 뭐 남북한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을 향해 핵이고 모든 걸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이 역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서 만났다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너무도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예, 아이고, 저는 뭐 마지막까지 너무 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2017년에 뭔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기를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물러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전부가 그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새로운 정치가 열리도록,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 만들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자. 막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님 잘 가십시오. 아이고, 오늘 뭐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